당시 사회 풍조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했고 전통적인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미신 또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비하됐죠. 이때 보천교에서는 흰옷과 상투를 유지하며 고전을 연구했고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 풍물곶, 일명 우도농악입니다. 정읍 풍물곶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보천교에서 풍물을 수용하고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죠. 풍물을 종교음악으로 채택하고 뛰어난 예능인들을 불러모아 통합시킴으로써 예술적 수준이 다시 한번 향상되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요. 우리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전통문화를 계승했다고 해서 보천교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21년 경상남도 함양군 황석산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맞닿은 두 개의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 사이에 난 하나의 길. 그 길을 일본 경찰이 마치 인간 띠를 두른 듯 막고 있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차경석이 이를 뚫고 나타나 천재를 올린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내내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천자에게 의뢰를 해서 사신을 보내서 의뢰를 해서 이제 천자가 대신 하늘에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기에 예, 그때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광무라하고 황제라 왕을 황제라 하고 그때도 이제 그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올립니다. 상당히 어떤 중국에 대한 자주성을 선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조선이 힘이 없을 때이고 고천제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보천교 내부에서는 종교적 제례이다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천자 등극식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당시 보천교는 반일의 색채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곧 망할 것이며 상생의 세상이 열리고 이 조선에 그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왕조가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가 차경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천교의 교세는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922년 전남 고흥에서 보천교 집회를 감시하던 경찰과 교인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경찰이 권총을 발사해 교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교인을 사살한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회를 주도한 교단 간부들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일간지는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는데 사회 문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척반하장으로 교인들을 소유죄, 보안법 위반, 직무방해죄, 치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보천교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보천교인들이 순환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조선총독부 관련 기록물들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일본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총독부가 보천교를 어떻게 감시하고 탄압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와 도저. 이곳에 있는 자료들은 조선총독부에서 통치정책 결정상 중요 위치에 있었던 고위관료들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水田直政という人は、この人は昭和に入ってから 20年間 全部朝鮮総督の予算を組んだ人です。で、その人に直接会って帝国議会資料っていうのは何部作られてた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4部しか作られてなかったっていうんです。で、つまり政務総監用と財務局長用、それからその予備が一部ずつで4部だってこうおっしゃるんですね。だから朝鮮総督府部内でもほとんどそのなんていうの、 よっぽど偉い人じゃなきゃ目に触れることができなくて、その極秘だとか丸秘だとかっていう版は売っていないけれども、まさかこの資料がね、普通の人の目に触れることがあるとは予想もしなかったと。 일제 강점기 이 땅에는 36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천교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탄행본으로, 특히 비밀 보고 자료로 발간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짐작해 합니다. 교도수가 600만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되었기에 보천교는 조선총독부의 두려움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또 그 당시 경찰 관계기관의 분포도를 좀 볼까요?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전북 정읍에 경찰이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보천교에 대한 감시가 매우 심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보천교인들의 모임을 늘 감시하며 증거잡기 혈안이 되어 있던 총독부. 식민지 조선의 최고 책임자였던 총독과 경무국장이 보천교 본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천교가 총독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先ほどの旧聖宗や地上天国を待ち望む多くの民衆がそこに集まった、あるいは独立勢力とも一部決めっこを通じ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総督府の心配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だから総督府にとってはやっぱり普天教は 아브라함 슈교, 그런 조선 총독부는 일제 학자 무라야마 지준을 통해 차경석을 터무니없는 예언자로 몰고 언론을 이용해 보천교를 사교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1925년 교리와 대동단의 취지를 알리고 탄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일본에 파견한 보천교. 이 일로 보천교는 친일단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죠.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받아 지체가 비상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분자로 오인하여 공격이 무쌍하니 양간에 처한 교도는 고립상태로 호소무처하다. 1936년 3월 교주 차경석의 죽음으로 교무 집행이 금지당하고 이어 5월에는 경찰이 보천교의 건물 관리를 실시합니다. 6월에는 정읍경찰서장이 보천교 해산을 선언하고 이어 11전을 비롯한 건물의 포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조선 내에서 볼 수 없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이나 학교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우선 철거가 목적이니까 당시 돈으로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를 단행했고 또 일부는 뜯어다가 장작으로 썼다고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제는 시리에 찬 그 당시 민중에게 희망을 갖게 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결국 강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커서 철거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1전이 지금의 조계사 대웅진으로 옮겨질 때 너무 커서 잘라섰다고 합니다. 건축에 사용된 원목의 대다수를 만주등지에서 구하였습니다. 특히 상향본은 3년의 공덕을 들여서 백두산에서 구하였는데 일반으로 운송을 할 수가 없었고 압록강으로 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일제강제에 의해서 해체되어 조계사 대웅전뿐만 아니라 내장사 대웅전, 동대문의 축대 등 전국 각지로 옮겨지고 지금은 그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11전의 해체는 민족 정신의 해체이자 수많은 민중의 희망이 해체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뿌리까지 말리려고 교회 본소를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전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